야, 이것도 열리나 보네. 열리네. 제가 공홈에서 보니까 네. 그 당시에도 한 18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화장실에도 1:1 스케일 아이언맨 있어. 여기 퀸 스튜디오 1:1 아닙니까? 맞아요. 마크 50 같은데요? 이게 층고가 낮으니까 더 커 보인다. 와.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챕터 1부터 달려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1:6 스케일 보셨던 게 챕터 2. 여기가 바로 챕터 3 되겠습니다. 형님 지금 그 이거 볼 때 아니야. 이거 봐봐. 나 이거 갖고 싶어. 네. 형님. 뭐가 이렇게 블링블링해요? 혹시 그 스와로브스키? 맞아요. 너무 예뻐. 하나가 다 크리스탈로. 작가님 너무 블링블링하네요. 여기서 보시는 많은 분들도 네. 밖에 있을 때는 네. 잘 모르시는데 돌아가고 조명이 비춰지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야, 이것도 열리나 보네. 열리네. 잡았다 연놈 이런 거 자막 쓰지 마세요. 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. 그죠? 이 그로그가 20만 원대더라고. 나머지 애들도 비싸지만 이거 가운데 거 이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이거. 제가 공홈에서 보니까 네. 그 당시에도 한 18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 뭐라면 이게 정말 자동차 한 대 값이야 형. 제가 알기로는 이 장도 천만 원. 주문 제작 같은 느낌으로 제작이 되는 거라서. 그러니까 뒤에 좀 영화 나오는. 네, 영화도 나오게 뒤에 패널도 해놓고 JBL 스피커. 아, 이것도 나오고 블루투스 되고. 잠깐 천만 원 넘는 건데 뭐 빠지네요. 저희가 이제 AS 받으면 되니까. 이 위에도 크리스. 와, 이거도 화장이다. 이는 아니죠 이거는. 디즈니에서 사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알고. 와, 있어요. 만지기가 겁나요. 하나. 아톰도 미쳤네. 이거 뭐 이런 거는. 아 이거 설마 아니야. 백다방 백종원 선생님.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냥 지나갔으면 모를 뻔했어요, 진짜. 아, 이게 왜 여기 있어? 말도 안 나오네. 이것도 혹시 예술 작품인가요?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와서. 알아요. 그 이병헌 씨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다 보셨겠지, 이제는? 네. 아. 마스터가 이병헌이다! 이거는 한번 제가. 우와, 뭐 켜져요? 미쳤다. 우와, 좋아, 우와, 봐봐. 자기 지금 섹션, 자기 파트에만 치는 거야. 지금 트럼펫 한 번도 안 불었다. 내가 지금 봤다, 지금 다. 진짜 이거 갖고 싶다. 오! 우와!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사놨어야 돼. 이런 보물들은 그러니까요. 놓치면 끝이라니까. 여기는 또 완전 예술 작품이 또 있네요. 슈미하츠 제품 같은 거 맞죠? 슈미하츠 제품. 와, 너무 예쁘고. 메두사랑 이 코놀린 아저씨도 있네요. 예, 저기 언더월드. 언더월드의 보스.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소룡부터 로키, 타노스 지금 1:1 버스트들 쫙 있습니다. 이거 두 채 이제 미쳤다. 이 형님 지금 수염. 와, 미쳤다 진짜.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? 네. 실리콘이에요? 실리콘. 와. 커서 저는 재현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와. 크기 때문에 오는 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뮤지엄 라인 그거겠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흉상만 딱딱 해놓으셨다가 볼 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맞춰서 딱딱 하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나름 컨셉을 잡으셨어요. 자켓도 똑같이 사복 버전으로 맞춰서. 네. 아. 티천이랑 T800. 예. 이 선글라스 진짜 파는 건가? 콜렉터 분이 본인 걸 씌워놓으신 걸로 알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 쓰는 선글라스잖아요. 네. 1:1이니까 그 레이벤 해놓은 것 같아. 네. 여기는 레이벤 스타일로 한 거. 아, 예. 여기는 약간 이렇게 맞춰서 하신 것 같아. 오, 이건 올리비아스의 구관 버전이네요. 주체관절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액션 피규어랑 다르게 뭐 피부색, 화장을 뭐 투톤으로 해달라. 대략 어느 정도 하나요, 이런 건 한 채? 제가 알기로는 2-300만 원 이상 무조건 하고. 바디만 한 70, 네. 의상, 뭐 의상도 한 100만 원, 150만 원. 구체관절 3개가 또 있네요. 네. 저도 처음에 좀 살짝 발 담궜다가 너무 복잡해서 후딱 뺐습니다. 아, 잘하셨습니다. 야, 또 캐드번들 또 여기 세워져 있는 거 와상이랑 지금 네. 스탠드랑 다 돼 있고. 오, 요것도 그 뮤지엄 라인인 뮤지엄 건가? 라인이야? 요거는 못 봤는데 이거 어디 제품이지? 저 뒤에 거는 퀸 스튜디오. 버터. 아, 저것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. 네. 조금 더 광이 있었으면 좋았고요. 그러니까 저런 건 리페인트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. 그죠, 제가 해야죠. 네. 반짝반짝하게. 제가 이, 원래 안 하려시다가 네. 제가 말하는 바람에 해야 되는 거. 쓸데없는 얘기 하셨어요. 저는 오늘 알았어요. 제이슨 모모가 이렇게 큰지. 이분이 원래도 크시잖아요. 네, 190도 넘으시고. 이 차는 근데 원래 길지 않나요? 더 높아야 되는데 그죠? 놀 수가 없어서 여기를 뚫고 맞춘 거죠, 창을. 아, 여기를 뚫고. 장을 조금 더 높게 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잘라서 내릴 생각을 하셨어요? 아, 이거도
한 4-500씩 하지 않아요? 죄송한데 이런 거 박스들은 보관하세요? 아, 박스는 저희가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.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올게요. 박스를 저한테 다 버리시면 네. 제가 중고나라 당근에 개당 10,000원씩 해가지고. 마크 85 퀸 스튜디오께 데미지 버전하고 일반 버전이랑 다 있네요. 네. 와, 올버린이랑. 저 와중에 저기 엘사. 지금 레리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기.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완전 단독으로 해놨거든. 멋있게 멋있어.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타노스가 손을 딱. 이거 잠시 이거 뭐예요? 오, 뭐야 이거? 저희 박용재 작가님이 저희 콜렉터 분이랑 같이 예술 작업도 뭐 하시는 게 있고. 네.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의 지금 첫 진행 프로토네요. 예, 프로토. 지금. 네. 너무 예쁜데. 아니 진짜 아니 헤드 뭐 조형 자체도 워낙 잘났지만 이 핏 미쳤네요. 이거 수트 핏이. 이야 감사합니다 정말. 아 여기도 위에 보시면은 레고 엄청 많고요.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. 스트 더 피처. 네. 요거는 이제 약간 저랑 조금 취향이 조금 비슷하신 게. 저도 자동차 라인을 따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. 네. 이건 무슨 차예요, 다른 건? 이게 그 76 TV판. 드라마. 요거도 제이지니 그분 커스텀이에요. 이걸 제가 갖고 있거든요. 저도 이 피규어를 못 샀어. 얘네가 옛날에는 좀 흔했는데. 진짜 말하지, 나 얼마 전에 팔았는데. 아, 뭐야! 얼마에 팔았어, 도대체? 나 50에 팔았는데. 지금 나 65에 산다고 올려놨는데도 나 지금 못 구하고 있어. 그래갖고 지금 올 하반기까지 피규어 못 구하면 차 그냥 미개봉이거든요. 팔 거예요. 와. 아, 이건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? 저는 어떤 작가님이 매드맥스 느낌으로 매드맥스라는 분도 계시고 교도소에서 불법 레이싱하는 그런 영화. 아, 데스레이스인가? 뭐 네. 그런 영화 있었어요. 그런 느낌의 두 캐릭터를 같이 넣어놓으신. 밑에는 고스트바스터즈. 저쪽에 시고니 이버도 좀 커스텀 돼 있는 것 같고. 여기 이제 또 밀팔 LED 커스텀도 하셨고 저쪽에 밀팔 하나 더 있었잖아요. 걔는 이제 굿판. 굿판? 굿판이 아니고요. 굿판이 아니고요. 구 버전. 와, 여기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. 네. 사실 지금 엑스윙 파이터가 뭐 새 채 있고 이런 거 놀랍지도 않습니다, 이제는. 엑스윙 파이터나 뭐 와잉 파이터, 타이 파이터는 많아야 돼요, 원래. 그리고 뭐 이 지금 요도 제가 갖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저 뒤에 지금 레이저 크레스트를 저 뒤에 숨겨놓으셨네요. 호집으로 해주셨는데 네. 굉장히 그 정밀도가 좋더라고요, 왕구치고는. 네, 진짜 저거 진짜 가고 싶어요. 혹시나 저거 염가에 파실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와 여기는 뭐 호랑이도 보이고 여기도 조커들도 보이고 베인. 베인은 배가 좀 나와 있나요? 이거는 제가 도색한 거고요. 와 이 보세요. 이거 아까 그 살롬스키 여기랑 연결이네. 여기랑 연결. 아. 그 저 뒤는 핫토이 헐크를 도색하셔서 야쿠자랑 합성하는 그런 작가님이 계셔서. 예술 작품 같은 걸로. 물리치료사 시절에 문신 이렇게 하신 우리 형님이 나 이제 저기셨거든. 전기치료 해드리려고 상의 탈의를 했는데 여기랑 띠랑 여기랑 목 여기까지만 하셨어. 여기는 맨살. 여기는 맨살이죠. 야 여기 안에도 있는데 저기 안에 뭐예요? 나가는 분이. 반쪽에 화장실. 화장실에도 1:1 스케일 아이언맨 있어. 와 대박이다. 그러니까 여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장식장을 짜셔서 작업을 한 거고요. 요거는 파이브 시스터스토리즈라는 네. 유명한 만화였거든요. 맞아요. 거기에 네. 나오는 이제 로봇. 그 여기는 요즘에 뭐 중국 작가들이 만드는 빈센트 반 고흐 작가도 있고 근데 레고가 갑자기 생뚱맞게 경기장이 지금 레고가. 버리면 가져가도 돼요? 네네. 여섯 채니까 세 채씩 나눠가지고 이런 박스들을 그냥 다 버리신대요. 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선 여기다 모아놓은 거고. 아 다 버리시다가 요것만 일단은. 네, 요것도 J&D 박스도 버려요? 폐지 수집을 여기서 했으면. 진짜 돈 주고도 못 보는 신기한 구경을 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현타도 좀 왔어요.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또 라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나더 레벨이 있었고 그런 수집품들 보면서 와 진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쿤스탈레 오신 이제 기념으로 핫토이 제품에다가 제가 이제 식모랑 이제 수염 해가지고 역시 식모 작가의 위엄을 아 수염 여기까지 네, 수염도 다 본인 수염 떼서 여기 하신 거 아시죠? 우와 아니 촬영 협조 해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아 이렇게 또 귀한 선물까지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요거는 진짜 갑으로 좀 소장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. 예, 갑오도 파는 건 아시죠? 한 번씩 어려울 때는 정리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왜 뮤지엄을 안 하시는 거예요? 우선 상주 인원도 없고요. 이 건물의 원래 용도가
행사로 빌려주는 거거든요. 나중에 저희가 뭐 갤러리를 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면 한번 후니버설 스튜디오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그날이 오기만을 진짜 기다리겠고요. 네네.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방송 안 내보내고 싶습니다. 나만 보고 싶고 이제 나만 보고 이거를 나중에 공개라면 후니버설 스튜디오 오신 분들이 하찮게 여길까봐. 네. 뭐 아무튼 또 이런 세계가 있는 거고요.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소소하게 모으는 또 예, 그런 세계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 컨텐츠뿐만 아니라 보면서 뭔가 영감으로 떠올랐던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네요. 그것도 차차히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상호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쿤스탈레 행보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 끝까지 또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